네, 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증시는 5월 개인 소비지출, PCE지수가 전년 대비 3.4% 상승으로 다소 높게 발표됐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3대 주요 지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S&P 500지수는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00선 테스트하면서 현재는 3,298포인트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1,7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55% 상승하면서 1,01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 개인이 홀로 매수하던 흐름에서 외국인도 매수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의 흐름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의 허가 승인 소식이 잇따르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이나 해운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주들도 이 금리 인상과 배당 기대감 지속되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 낙폭을 살짝 확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고점 경신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번 주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3,300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그러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플러스였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0.1718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요. 지난주에 일단 고점은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뭐 나스닥 지수에서 뭐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면서도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요. 특별히 뭐가 빠진다, 오른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한 빠져봤자 한 1, 2% 안쪽이고 올라봐야 또 1% 안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형주에서 큰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뭐 중소형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난주에 뭐 미국에서 10년 만기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좋았었기 때문에 좀 쉬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4일 연속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소폭 떨어진다라고 해도 사실 뭐 지수 전체적으로는 뭐 우울선에 이탈하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좀 봐야 되는 입장이다.
오히려 뭐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대형주들 이제 이런 것들 잘 자리 잡는 건 확인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추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 아닌 조정 뭐 차익 매물 좀 나오는 이 정도 흐름에서는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뭐 한참 좋았던 카카오랑 네이버도 오늘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윗꼬리가 좀 나타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딱 지금 오늘 당장으로선 좋아 보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진입 시점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 한번 더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약주나 아니면은 반도체 업종이 그나마 좀 강합니다. 특히 코스닥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5% 뭐 오늘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제약이 가장 많이 오르는 이제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은 한동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요,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물을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또 오히려 기관들이 또 선물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에는 좀 담아두려고 하는 입장들을 좀 고수를 좀 해주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이 되어야 방향성은 지금 위쪽에 열려 있지만은 지금 맞먹고 반도체로 올라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좀 과열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 자체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신중할 때 또 오히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울 때 좀 지지부진할 때가 더 매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매수 시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경쟁 시장 점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장비주 쪽으로 눈 돌려보는 것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도 대응 가능할 테니까요. 큰 방향성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제약주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조용히 움직일 때 지지부진할 때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괜찮다는 의견 오늘 시장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스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모듈주인데 이번 달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3월 말쯤 추천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매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신고가 하는 종목들은 천천히 매도라고 신저가에 들어간 종목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을 뚫고 상승해주는 모습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양봉의 거래량이 실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주체도 기관 쪽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량 가지고 가시다가 그러면은 전량 가져가다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나중에 슈팅 나왔다가 한 5일선 깨지는 정도 인근에서 다 매도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 구간은 전량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다만 만약에 이제 오늘 들어가시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분봉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있겠지만은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선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또 저희 퀴즈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자를 받아보셨던 분, 장전에 받아보셨던 분들이면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동성 화인텍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날 같이 나왔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지금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날 퀴즈 풀어주셨던 분들은 그 종목들 미리 장전에 받아보셨을 텐데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퀴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이 종목님이 가 있는 종목을 지금 살까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여러분들 타점 나온 종목들로 좀 접근해 보시자는 말씀도 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전량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매도 의견 드리던 것과 달리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전량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작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28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를 확인해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부터 힌트를 좀 새롭게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기업 설명이나 이름 힌트를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힌트를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준비하는 거라서 전문가님도 모르시잖아요. 네, 그쵸?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앵커 힌트 보여주세요. 아, 근데 힌트를 내고 보니까 좀 너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진이 조금 눌린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네. 그분이 저렇게 빵빵할 리가 없는데 아, 그런가요? 예, 조금 이렇게 누른 게 아닌가? 네네. 아, 그게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좀 누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 힌트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퀴즈, 어떤 퀴즈 종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2로 시작하는 이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특히나 이제 인천에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분의 얼굴을 모를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네. 이제 되게 큰 힌트가 좀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종목도 2로 시작하고 세 글자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좀 10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시세적으로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레포트들, 뭐 좋은 점들, 안 좋은 점들 여러 가지 나오면서 최근에 시세가 뭐 16만 원대 정도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해서 0.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다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대형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이제 소매 유통업을 합니다. 소매 유통업을 하지만은 뭐 기 외에 다른 이제 이름으로 이제 도매 비슷한 업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 도매, 여러 가지 유통업들을 하는 2로 시작하고 아까 이제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좀 나서서 뭐 예전에 뭐 감자도 많이 사시고 하셨던 분 이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름 오늘 되게 쉬워서 문자 같은 경우는 막 경쟁이 좀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마트 같은 이런 오늘 종목 같은 경우들은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사연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많았어요. 지금 오답으로 이영재라는 오답이 올라오는데 아니고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빵빵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빵빵하면 이영재, 뭐 빠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뭐 이런 거의 느낌으로 공식. 그렇죠. 네. 이제 눌러서 좀 빵빵하다고 하니까 제 이름이 바로 이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통업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호텔이라든지 스타필드 고향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 매장 디지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말인데, 한 3, 4년 전에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라고 해서 많이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창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있을 때, 방송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제가 3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정통으로 맞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 네. 없던 시절, PP 시절부터 인터넷이 네. 있는 시절까지 겪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3차 산업혁명이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한참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언택트나 이제 온라인 생활이 조금 더 몸에 있고, 이게 더 편하다는 게 느껴졌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에 가셨던 아까 이제 조금 눌려서 보였던 슬픈 이제 현상을 하고 계셨던 그분께서도 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정답이 노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실수를 안 하고, 네. 하다가, 이제 김상현 전문가 실수를 한번 하니까 이제 끝까지 물어 뜯을 예정인데. 아주 신나셨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 있는 이제 다 여러분들 근처에, 집 근처에 있으실 겁니다. 쇼핑 팁 같은 거 보내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이제 그 매장에 가가지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한우나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쵸. 한우도 있고 미국소도 있고 호주소도 있고 많은데 네. 요즘에 이제 이 그 매장에서 미국소들이 많이 옵니다. 미국소 등급도 이제 여러분 등급을 잘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제 이제 상급 등급이 나오고, 초이스 이상의 이제 등급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스테이크로 먹기 좋은 이제 사이즈들의 이제 소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먹고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네. 밤에 이제 네. 탄수화물 안 먹고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 쇼핑 팁들을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임 할인할 때, 특히 이제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또 쇼핑 관련주이기 때문에 쇼핑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원래 이영 전문가님이 항상 실수를 하시는데 오늘 좀 전세가 역전돼서 굉장히 의기양양하시네요. 네, 이럴 때 물어 뜯어야죠. 네, 이따가 한번 더 물어 뜯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또 새롭게 사진 힌트까지 드리면서 오늘 3명의 힌트를 모두 드려봤습니다. 충분히 정답 알 것 같으시니까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들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볼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신풍제약 매수가 91,700원, 비중 20%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가 91,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번에 이제 델타 플러스가 변이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제약 박사가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I'm not doctor.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약주들을 알고 이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약품을 신뢰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어떤 약이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신풍제 아직도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이미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스크를 벗었던 그 나라 국가들에서도 지금 오히려 다시 한번 쪼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7월 달부터 4인 집합이 6인 집합으로 풀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는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단 측면 혹은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기다가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오는 자리 전에 한번 지지했던 요 구간 한 그 7만 원대 구간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갈 자리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1차 목표가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 11만 5천 원 정도면은 전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항 라인을 그 저항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이 소위 말해서 깨지면 이게 나중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니까 1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 그 구간에서 비중 축소 이후 추가 상승 여부를 판단하셔도 된다. 그래서 현금의 구간 더 갈 수 있다. 1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손에 잡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그 부근대에서 또 돌파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2만 3,50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하락하더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분 매도해야 될까요? 네, 셀트리온은 특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가지 이제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올해 시작부터 계속 하락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그나마 하나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 서정진 회장이 이제 사임한 거 말고는 딱히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그 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이 서정진 전 회장의 이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회사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주면은 계속해서 이슈화를 만들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폭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대감들을 불러 일으켜서 회사 주가에 좀 부양을 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뭐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뉴스는 되게 뭐 조용합니다. 뭐 어떤 것이 긴급 사용 승인 뭐 이제 곧 신청했다 아니면은 결과가 어떻다 뭐 임상 결과가 이렇다 좀 형식적인 언론 보도만 나올 뿐 뭔가 이제 대단한 뭐 큰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채널을 좀 그려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3, 4회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잠시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잠시 좀 거리를 좀 두고 좀 지켜만 보고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2만 3천 원이면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되게 비싸게 사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추가나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다가요. 일단은 11만 원 정도로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 10만 원 또는 9만 원 중후반에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거든요. 이제 그때 뭐 11만 원대 손절하는 금액을 다시 들어가시는 방법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난 좀 신경 쓰기 싫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도를 아예 해버리셔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당분간은 셀트리온은 좀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가능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매도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만약 보유하실 경우에는 12만 원 이탈 시에 절반 정도 손절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한제강 매수가 2만 80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인데요. 철강주들이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분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매수가를 보면 지금 정도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정고점 인근에서는 일단 절반 털고 가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2월달, 3월달에 이제 소위 말해서 철강 관련된 이슈들, 철강가, 철강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파실 때는 아닙니다.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2만 800원대라는 얘기는 한번 올라왔다가 약간 단기 눌림목 줄 때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구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이제 포지션 자체가 좀 짧은 포지션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하는지 이제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초에 포지션이 이제 짧은 포지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고점 인근에 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려고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지금 구간이 아니라 2만 원대 구간이 아니라 한 요 정도 구간 한 15,000원대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실 필요 없이 돌파 여부를 여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는 확인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이 좀 롱텀으로 가져갈지 숏으로 가져갈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일선 깨지기 전까지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었다면은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짧게 자르시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시고 지금까지 가져가셨다면 중장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도 포지션에 따라서 매도 가격이 좀 다르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정도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는 돌파해보고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른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4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매수가 55,802원에 비중 20%입니다. 5G 대장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만 계속 변화가 없네요.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44,750원이라서 매수하신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5G는 지난주에 이제 KMW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5G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거의 상 받으셔야 돼요. 인내심이 네. 엄청나게 요구가 되는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약주나 뭐 정치 테마주처럼 막 급등락이 나와가지고 막 2, 3일 내에 갑자기 뭐 급락 맞아가지고 갑자기 손실이 커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5G 업종들은 딱히 뭐 하루에 막 5% 10%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내려가지고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싶으면 좀 잠깐 반등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줄 알았으면 다시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투자하기. 지난번에 KMW도 올라오면은 막 사실 배가 아픈 것보다는 더 올라라 이렇게 응원하게 된다라고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이솔루션은 지금도 사실 추세가 뒤집어지진 않아가지고요. 지금 당장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더 내려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은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매물대도 충분히 튼튼하고 되게 어떤 견고한 구간이긴 한데,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요. 이 가격에서 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좀 시원하게 빠지면은 시청자님께서도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라오면은 좋은 건데 안 움직일 때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은 구간들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잠깐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좀 그래도 120일선이 좀 넘어가서 좀 정별로 좀 전환이 좀 되고 좀 흐름이 좀 좋아진다 싶을 때 다시 사시더라도 지금은 좀 비중 축소했다가 다른 종목을 좀 더 매매하시다가 다시 오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2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좀 너무 쉬워서 다른 힌트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뒤에 있는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본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옛날에 추노처럼 1화부터 초창화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좀 제가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쌉니다 천리마 땡땡이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최근 드라마 중에서는 이제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초노처럼 1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트니까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오다 네. 돌리다가 나오면 이제 멈추고 이렇게 봤었는데 네. 사실 저는 웹툰 기반에 저도 이제 미디어 관련주도 사기가 관심이 많은데 웹툰 기반에 만화 그 드라마 중에서 유일하게 그 맥 안 되는 이제 볼만한 좀 드라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쌉니다 천리마 땡땡을 되게 이제 그 네. 웹툰으로 재밌게 봤었는데 나름대로 맛을 잘 살려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천리마 땡땡 할 때 그 땡땡을 뒤에 넣어주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본인들께서도 이제 뭐 코스트코에서 미국산 소를 사 먹는다 이런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미국산 소를 사 먹을 때 이제 물론 제일 좋은 건 한우를 사 먹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농가를 위해서라도 한우를 소비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누가 나에게 한우를 사주면은 그 사람이 저희를 의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요즘 이제 단가가 세니까 미국 소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수입 소를 사 먹으면 이제 한우보다 확실히 맛이 좀 여립니다. 여리다. 흐리죠. 맛이 좀 흐리고 감칠맛이 좀 빠지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소금 후추를 좀 쳐가지고 네. 밑에 미리 이제 굽기 전에 구운 딱 올려놓고 위에 이제 살짝 이제 뜨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육즙이 좀 위에 뜨면은 네. 그때 소금하고 후추를 살짝 이제 특히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넣어서 이제 약간 위에다가 미리 이제 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놓으면 너무 싸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은 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입소도 먹는 요령에 따라서 소금 후추를 잘 이렇게 가미해 주신다면은 한우 만큼은 아니더라도 못지않은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꿀팁을 보내드리니까 네. 오늘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다른 꿀팁들 이 그 매장에서 쇼핑하는 꿀팁, 또 상품을 소비하는 꿀팁들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코스트코에서 미국 소를 사 먹는다는 그 문자 하나로 소고기 굽는 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근질근질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댓글 쓰신 분이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 이 웹툰 원작이었나 보네요. 쌉니다 네. 천리마 땡땡 여기에 들어가는 이 두 글자 그 실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차 힌트를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재밌는 사연이나 여러 가지 꿀팁들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매수가 25,400원, 비중 10%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걱정이고 인보사가 따상이 터질 수 있는 기대도 있고 지금 수익이 좀 났는데 보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한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종목의 관점을 다 떠나서요. 실적 재무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된 사유가 있죠. 뭐 최근 3, 4년도 중에서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다음 연도에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 50%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심사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감사 시즌 지금 아니죠. 감사는 이제 보통 이제 3월 달에 많이 보기 때문에 3월 달에 보는 이제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전까지 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기대 반 우려 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일본 제약사랑 뭐 인보사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만 하면은 뭐 다시 예전처럼 뭐 한 7, 8만 원까지 다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한테 맞춰서 상담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회사가 앞으로 뭐 되게 좋아지겠다, 뭐가 되겠다, 되게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보사 하나 잘 되면은 이게 이제 한 3만 원짜리가 뭐 6만 원, 9만 원, 10만 원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 쪽에 가까워지거든요.
사실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투기를 권장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내 범위 내에서만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인보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코오롱생명과 회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투자 자본 중에 비중 10%는 나는 단순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시면은 좀 더 보유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나 잘못됐을 때 나한테 너무 크게 큰 금액들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할애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13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매수가 17,200원, 비중 20%입니다. 보유해도 될지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반도체 PCB 관련주인데 작년 말쯤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아까도 이제 절반 매도 이렇게 의견 말씀드렸었는데 매도를 할 때지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그 FPCB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소재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종목은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매수 가격부터 한번 이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전고점 인근에서 여러분들 밀리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팔아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자리 같은 건 사실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적이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률도 그냥 뭐 다 깨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서 팔면은 이제 손실이 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개선된 건 있죠.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지금 구간에서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상황이 있겠지만은 저는 재무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은 너무 장기로 끌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 가져가시는 바에는 최근에 올해 내내 안 움직였던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올라올 때 삼성전자 못 올라갔으니까 작년 이제 초처럼 한참 지루하다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좀 종목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재무가 위험한 종목들은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악재들도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종목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재무 구조의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유업, 매수가 79,300원, 비중 30%입니다. 자꾸만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한 6월 초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6,100원인데요.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조금 올라왔다가 좀 빠지기도 했었고 지금도 조금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큰 이유는 하나 정도도 작은 이유까지 하나 해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이유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이제 다들 이제 휴가를 좀 많이 피서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이고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제 웨일유업에서 만드는 셀렉스라는 제품이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름 관련주로도 한 번씩 이제 시세가 들어왔던 적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제일 보는 큰 이유는 이제 남양유업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어떻게 징계 심의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영업 정지냐 과태료 처분이냐를 지금 놓고서는 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반응을 좀 할 텐데 매일유업 주주 입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남양유업의 영업 정지겠죠. 왜냐면은 경쟁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지금 30%씩 넣어두고서는 좀 어느 정도의 이슈를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원래 3-4%씩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고 물리기 시작하면요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제가 지금 76,000원이니까 한 75,000원 정도를 못 지켜주고 하락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은 많이 좀 덜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7만 5천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많이 좀 덜어주셔야 되시고, 혹시나 반등 나와서 매수가가 좀 회복이 됐다 하면은 일단 비중은 한 10%만 남겨도 다 정리할 각오로 많이 정리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시니까 지금은 비중 축소가 제일 좀 시급하고, 너무 여기 만약에 혹시나 물리게 되면은 해결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좀 짧은 시간 내에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리오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원 이탈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8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TX 매수가 195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너무 크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STX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초에 좀 조선주 랠리 있을 때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뒤로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등한 이후에, 네, 제가 항상 다들 말씀 중에 하나가, 급등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죽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 많이 내려온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단 7,900원에서 이제 7,800원 라인, 전저점 인근만 좀 지켜주면은 한 번 정도는 단기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7,800원을 잡으시고, 다만 7,800원 자리가 좀 급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직 이제, 급등했던 자리들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7,8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본절보다는, 저는 윗꼬리 한 만원 정도, 만원대가 또 이제 그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만원대가 의외로 돌파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 바로 인근까지, 조그만 9,000원대 후반까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 7,800원 잡고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슈팅 나온 정도도 지금 매수가 거의 뭐 11,000원 정도 구간인데, 그럼 여기거든요. 요 어디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800원, 목표가는 10,000원 이하, 9,000원 후반대로 잡아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해라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늘 여기까지 상담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2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이마트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시초가 매수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18만원, 손절가 15만원. 짧게 잡고 보셔도 되고, 좀 이제 가지고 가실 때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절반 정도 잘라보셔도 됩니다. 뭐 작년 실적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조정폭을 좀 주고, 장기 이평선 인근, 241선 인근에서 지금 지지를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형 구간 라인만 좀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되어 올라갈 수 있고, 18만원 정도면은 직전 고점도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손을 닿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이베이 인수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트렌드에 좀 가장 잘 부합하고 있는 대형 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이마트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김상우 전문가님 실수를 시청자분들이 너무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47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실수 정말 즐겁고요. 항상 알찬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정답 문자 보내주셨고, 다른 또 분이 이제, 잠시만요. 자, 다음 분이 4678번님께서 작년에 벌칙이 뭐였더라? 내일은 김상훈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아이스커피는 돌리시겠죠? 간만에 이마트에서 장 봐야겠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말실수, 정답 실수하면은 벌칙이 있었나요, 작년에? 작년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김도훈 앵커님도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그 정답 실수하면 분장도 하고, 하려고 하고, 뭐 이제 딱방을 때리겠다, 뭐 생방송에 딱방을 날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 도훈 앵커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내일 뭐 알고 보면 내일 김상훈 전문가의 코에다가 치약 하나 묻히고 올 수 있겠죠. 여기 시청자님이 또 아이스커피를 또 얘기해 주시니까 내일 아이스커피 한 잔씩 들고 커피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 글쎄요. 아니에요? 협찬이 들어오면 또 모르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많은 이제 관심과 협찬. 네. 주는 거 잘 먹습니다. 그쵸. 자, 이제 벌칙을 좀 정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문자도 읽어보겠습니다. 2254번님께서 이제 쇼핑 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이마트 내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죠. 이마트 양장피가 맛있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양장피가 무슨 음식이었죠?
아, 그 중국 음식 중에서 네. 이제 뭐라 여러분들이 그 약간 이제 겨자 맛도 나는 뭐 그거를 흐물흐물한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어떤 거요? 흐물흐물한 거 아니에요? 흐물흐물은 그 이제 아닌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마 팔보채고 아. 양장피는 그 버섯하고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네. 뭐라 그럴까 볶아내서 약간 이제 짭짤하게 이렇게 볶아낸 그거가 있거든요. 네. 밥에다가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 건데 죽순도 들어가 있고 버섯 들어가 있고 고기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아마 그게 그 이마트 PB 상품으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장피가 맛있다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님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아래도 보이시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양 시장은 조금 엇갈린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장이 올라가다가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300선을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0.49%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1,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전거래량을 강하게 담아간 데 반해서 오늘은 함께 물량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3천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두 수급 지체가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만 나홀로 628억 원어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과 인도 등전 세계 곳곳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가운데 PHC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개장 후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풀리는가 했더만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관계회사인 필로시스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중화항체 키트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신속 진단 키트는 항체 신속 진단 키트보다도 개발이 더 어려운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955원의 거래가가 체결돼 있고요. 이외 종목들은 5% 안쪽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소식이 있었죠. 미국 식약처로부터 올인원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도구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해운주입니다. 지난주 벌크선 운임지수 BDI가 이전주보다 1.1% 상승한 3,2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지표인 SCFI 역시나 1.2% 오른 2,7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BDI는 4월 고점과 1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고요. SCFI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를 대한해운을 제외하고는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HMM이 4%가량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장 21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요. 펜오션이 요즘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3%가량 오늘을 상승하면서 8,57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KSS해운의 이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손해보험 관련주입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해보험 관련주들의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죠. 은행주나 생명보험주는 이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고요.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손해보험 관련주가 소외됐다는 평가와 함께 전거래일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들은 기관의 주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DB손해보험이 4%가량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장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 김나은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살짝 더 확대되면서 현재 지수 3,29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수 1,000억 원 이상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